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말은 예수님 때까지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로는 사람들이 천국을 진노하느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중요한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율법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사람들이 천국을 진노하느니라. 진노 당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천국이, 그 하나님이 주인인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빼앗는다고?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빼앗을 수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어떻게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데, 그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 하나님께 대하여 하고 있는 생각에 문제가 아주 많아. 지금 이것도 혁명적인 얘기야.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인데 세상에 사람들이 천국에 침노한 데 들어오려고. 그 침노하면 하나님이, 그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데, 하나님이 이길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빼앗겨요, 하나님이? 인간이 천국을 빼앗을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니? 요한 때까지니.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다? 요한 때까지 유효하다. 예수님 때부터는 무엇과 무엇이다? 은혜와 진리다. 그 말은 율법에는 은혜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기 위해 왔다. 왜? 모세는 진리일 수가 없어.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야. 내가 곧 길이요. 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리란 말은.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네. 그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야. 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야.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니까? 사랑이요, 말씀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피조물로서 모세가 무슨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은 뭐다? 법이다. 법, 법. 그 너희들은 지금까지 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되지도 않을 일을 뭐요 하고 있다. 너희들은 법을 율법을 잘못 봤다. 그 율법을 유대인들 율법을 잘못 봤어요. 잘못 본 포인트가 뭐예요? 어떻게 잘못 본 거예요?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봤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할 수 있어. 그것이 위선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너희들은 위선자라고 그래요. 예. 네. 그거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으면 참 좋았는데. 위선자라는 게 뭐예요? 할 수 없는 거를 줬는데. 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게 위선자.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도저히 못 지킵니다, 이거. 그게 정직한 거지. 그렇죠?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선이야. 그래서 위선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뭐로 바꿔서, 무슨 말로 바꿨습니까? 우리 옛날 성경에는 뭐 하는 자들? 네? 외식하는 자들. 그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 만나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아주 확실하게, 예, 자기는 율법 다 지켰다고 말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있죠. 욥이야, 욥. 예.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욥기 31장 보면, 제가 지금 한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내가 내 눈과 은약을 맺어. 내 누나, 저기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감아버려. 보지 마. 그래서 내가 본 일이 한 번도 없다. 그 율법 지켰다. 그 율법 지킨 겁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안 쳐다보려고 애를 쓴 거지. 이 마음은 뭐예요? 쳐다보고 싶어서 죽겠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본심은 이 탐심이, 자, 그래서,
알고 보면요, 모든 죄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니. 여러분, 탐나는 게 없어진, 탐심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면 탐심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감사할 때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탐나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 말은 탐심이 점점 작아져. 제가 옛날에는 뭐가 탐이 제일 났다고? 벤츠. 벤츠. 벤츠만 보면, 아, 좋겠다. 나도 저걸 언제 타보겠냐. 내가 죽기 전에 꼭 저놈의 차를, 타보고 죽어야 될 텐데. 벤츠. 그러니까 벤츠가 탐이 났다. 벤츠가 우상이었다. 맞잖아요. 참, 사도 바울은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도 자기가 탐심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이상구도 벤츠가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은 거야. 그게 우상이지. 이 벤츠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어. 그게 우상숭배야. 아시겠죠?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가늠도 뭐예요? 알고 보면 저 여자가 탐나서 하는 거야. 그렇죠? 그 모든 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브가 창세기 3장에 그 에덴의 동산에서 죄 지은 것도 뭐예요? 탐심이야. 그렇죠. 그 실과를 보니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아, 먹고 싶어져서.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나님보다 뭐예요? 그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귀족해져 버렸어. 자, 돌아옵시다. 천국이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놓고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은 언제까지니? 요한까지니. 율법은 요한 때까지니,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신 이때는 천국은 진노를 당한다. 그렇죠? 진노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고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 진노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조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진노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천국을, 이제 여러분이 천국을 진노하셔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얘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무엇으로 들어오면 돼? 진노 당하신데 그러고 들어오면 돼.
왜?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인데 내가 침노하면 침노 불가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빼앗을 수 있어? 그러니까 침노를 당하신다는 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할게. 내가 뺏길게. 들어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어떻게 쳐들어간다는 뜻과 같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노해. 내가 뺏겨줄게. 그 정도로만 믿어봐. 나를. 나는 이미 천국을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천국에 올 수 없는 너희들. 너희들은 율법 지킬 수 없었잖아. 너희들이 어떻게 탐심이 없어질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댈 수 있어. 너희들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못하니까 그 율법을 못 지키면 너희는 죽는 거야. 그렇죠? 불법이 죄다. 그렇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게 불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킬 수 없는 거니까 너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모든 불법의 결과는 죄의 삯은 사망이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죄인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용 불가한 이런 인간이 됐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사랑을 주기 위하여 만들었으니까 근데 너희들이 사단 쪽으로 가버렸어. 그 탐심으로 그 우상 숭배로 가버렸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릴 소냐? 그래도 나는 뭐예요? 너희를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죄값을 우리 아들로 갚아내겠다. 와, 이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네.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벤츠가 뭐 그렇게 안 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저께 어느 분이 아우디를 타고 들어오시더라고. 조금 부럽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없어질 수 없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썩지 않을 몸, 죽지 않는 몸, 천사와 같은 몸. 그래서 옛 상구는 어떻게 없어져야 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듯이 우리도 어떻게 새롭게 창조됨 그때까지. 그래서 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어떻게 너희들이 올 수 있도록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켰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는 뭐 하겠습니까? 그걸 믿으면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군요.
라고 할 때는 내가 자격이 없는 줄도 알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이 정도로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애통하면서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채웠어요. 꿈에도 못 꾸던 천국을 들어가도 하나님은 뭐예요? 반갑게 맞이해 주겠다. 침노당해 주겠다. 할렐루야. 네. 와, 이런 그 복음이야. 자,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 산상수훈은 뭐부터 탁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탁 돼.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때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천국 갈 자격을 갖추면,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도와주고 율법도 잘 지키고 다 그래서 뭘 받아야 돼? 천국 들어가기 전에 자격 심사도 받고 침노할 수가 없어.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지게 하고 분리되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면 돼요? 죄책감. 죄책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죄짓게 합니까? 사단이, 악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탐심을 가지게 한다. 미워, 증오심에 불타게 한다. 내가 그거를,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 막 미워. 그래서 욥은 안 쳐다봤다는 얘기는 해요. 욥기를 읽어보면. 근데 욥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나는 선한 일밖에 한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만약 내가 남의 등을 쳐먹고 그런 놈들을 보면 나는 아주 처참하게 그들을 벌 줬다. 그, 요, 마음에는 증오심이 끓고 분노가 있었다. 그니까, 요분, 그런, 자, 그래서 우리, 잠깐, 욥기, 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를 쳐다보랴. 만약 쳐다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불의한 일을 탐낸 사람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재앙을 내리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뭐요? 나쁜 짓 하는 놈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을 다해서 그 자식을 묵사발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네,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뭐요? 감시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냐. 그래서 나는 쳐다보고 싶어도 못 쳐다본다. 그래서 안 쳐다봤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다. 와. 욥은 하늘 천국에 가도 편안하게 살 수 없을 사람 같아. 그렇죠?
천국에 가도 뭐요? 맨날 하나님이 여부를 감시하고 있을 텐데.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죄를 지었던가. 내가 그랬다면, 죄 지었다면,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언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에 무슨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웃의 문을 엿보아 그 과부를 기다렸던가. 이야. 요배 마음이 많이 보이는구만. 그렇죠. 그 과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데, 그렇죠? 전혀 마음에 안 들었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 무슨 찔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두려움. 두려워. 하나님 두려워.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죄책감. 이제 사단은 이렇게 내 속에, 그런, 그래서 할 수 없이 눈을, 자기 이쁜 처녀가 오는데 눈을 감아버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 등을 돌려버려야 되는데, 눈을 감는다고 감았는데, 결국은 한쪽 눈이 떠지더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한쪽 눈 빼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는 그거 못 판다. 왜? 본성적으로 너희들은 뭐예요? 악하다. 너희들은 거룩하다.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로우며 선하다. 그건 우리하고 뭐예요? 정반대야.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며 우리는 의롭지 않으며 우리는 선하지 않아. 그걸,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 그래서 율법을 준 목적은 뭐다? 우리 죄인들을 천국에 올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가망 없는, 인간임을 알게 해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 절망의 최고봉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오라 나는 공한 자로 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내 본성이 걸러먹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데 정반대로 어떻게 해? 죄와 사망의 법을 자꾸 내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을 하고 말더라. 그 이유는 뭘까?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 말은 내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보니 어라 공고라 나는 이 사망 이 몸은 죄의 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뭐가 누가? 감사할 다리로다. 예수님이 있잖아. 이런 나를 구원하신, 이런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을 이제 나눠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죽게 하는 법, 그 모세율법이야.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이러니까 너희는 죽는 게 마땅해.
그래서 모세 율법을 줘서 우리가 완전히 절망할 때, 아, 그렇지. 그러나 나는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했어. 너희들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죽을 필요가 없었어.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산상수훈을 수훈의 핵심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사단은 죄책감을 주고 이제 여자를 쳐다봤다. 저도 너는 율법을 어겼어. 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율법 어겼지?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래서 죄책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이제 나는 벌 받게 생겼구나.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의 말을 어겼어. 그렇죠? 먹지 말란 걸 먹고 나서 탁 제일 먼저 들어온 느낌이 뭐예요? 죄책감과 뭐예요? 두려워. 이제 벌 받게 생겼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숨었지. 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그전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 자, 그 두려움.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이 만약 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언제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될지 언제 알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하나님 조건을 따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일곱 번 넘어져도 뭐예요? 일어나라. 일곱 번 넘, 일곱 번 넘어진다는 게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곱 번이 아니야. 일곱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 완전하게. 그러니까, 네가 완전히 묵사발이 돼도, 일어나. 누가 일어난 것처럼? 베드로가. 베드로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 어떻게 일어났어요?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죽는데도 같이 가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저는 예수님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빌라도의 그 재판장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불을 피우고 이제 한 열대 명씩 둘러앉아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 베드로 보고 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끝에 베드로 보고 이렇게 베드로가 뭐. 나는 예수 같은 사람, 모른다, 그.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 그래, 놈이. 완전히, 그걸 몇 번 해? 세 번 해요. 예수님은 미리 얘기해 놓습니다, 베드로하고.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천만의 말씀, 무슨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를.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부인한다. 그래 놓고, 그런데 나는, 자, 그 부인하게 되는 것은, 왜 부인하게 되는 겁니까? 자,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단이 너를 어떻게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막 뒤집다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넘어지고 떨어지게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어. 하고 이제 완전히 묵살났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여기서 너의 믿음이, 믿음이란 말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해버리면,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배신해도 사랑한다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바란다, 이 말이야. 배신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뭐예요? 사랑하고, 네가 나를 떠나지 않기를. 배신해도. 우와. 이거를 좀 알아야 돼. 그 사단은 이렇게 배신을 시켜. 그런데 이제 이건 청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베드로 저거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무섭게 하면 뭐예요? 겁나게 만들면 금방 뭐예요? 예수님 배신하고 말 겁니다. 똑같은 말을 사단이 누구에 대해서도 했게? 욥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가진 그 재산 다 뺏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 욥이 아마 욕 안 했어. 그러니까 사단이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아, 그 뭐, 몸이 괴롭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몸을 괴롭히면, 그 처음 시험할 때는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산은 다, 어? 뺏어도 되는데, 예? 뺏어도 되는데,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랬어. 그 사단이 그 몸을 뭐 편안하게 뭐 그런 놓으니까 이제 그래서 재산을 다 뺏겨 욥이 뺏으니까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게 뭐예요? 뭐 내가 태어날 때도 맨손으로 왔는데, 뭐, 하나님이 다, 여러분, 누가 뺏어갔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 뺏어가서 내가 맨손이 됐는데, 뭐, 그거 다 본래 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지. 그런데 이제, 몸에, 그러니까, 재산을 뺏어간 건 누군데? 사단이에요. 그걸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몸을.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 다음에 원망이야. 이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야. 아시죠? 그래서 이 사단은 욥으로 하여금 이 원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받는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결정이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사단 사이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래서 뭐 되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다. 누구예요? 네? 누구냐고요? 자, 하나님이 이 지구에는 누구를 먼저 창조했어요? 아담. 그러니까 사실 지구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아담 보고 네가 다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동물들의 이름도 짓고 이 지구를 잘 다스려라. 그래서 지구에 지구를 책임진 하나님, 이 지구에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장자는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기 아들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 같은 곳이 여러 군데 있는 모양이에요. 있을까요? 예. 네. 옛날에는 이 지구 밖에 없다 그랬어.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제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뭐예요? 이 지구 같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슈퍼 어스, 슈퍼 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장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정기 회의를 하는 그런 행사인 것 같다라고 신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공감합니다. 자, 섰고. 그런데 사단이 왔어. 왜 왔어요? 아담이 뭐다? 왜? 아담은 죽어버렸어. 응. 이 지구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사단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내가 이 지구를 정복했어. 이 지구는 내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율법으로 지배한. 그 인간들은 율법을 지켰어. 하나님이 율법을 주니까 사단은 뭐라 그래요? 이거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해버린 거예요. 네. 성령은 와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너희가 이 율법을 보고, 와, 심령이 가난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걸 깨달아라. 그래서 애통해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는 거기에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죄가 뭐예요? 너희들이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줬다. 죄가 가입한 것은 율법이 들어온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 할 때, 그러나 그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 차고 십자가가 있으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단 보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됐는가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인간이 시험을 받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항상 시험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러고 있어. 그거를 밝히기 위한 책이 욥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자 도전하자. 이것도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나도 여기 올 자격이 있어. 나는 지구의 주인이요. 이제 그래서 사단이 왜 뻔뻔스럽게 나타났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죠. 다 아시면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아시면서 왜 어디서 왔냐고 그래. 알면서 너는 어디서 왔지? 그 말은 뭐예요? 요즘 말로 개무시라 그럽니다. 네가 왜 여기 왔냐 이 말이에요. 너는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 이곳의 주인은 주인은 너는 이곳에 지금 이곳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됐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돌나라라고 그럽니다. 돌나라. 자, 예수님의 별명이 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돌나라
다니엘서 2장 보면 예수님이 다 오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교회가 돌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지.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의 대답의 핵심은 뭘까? 아, 내가 지구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제 그 말을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지구,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 다녀왔나이다. 땅은 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네가 땅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아닐걸? 너 욥 알아 혹시? 그런 거예요.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욥은 네가 지배를 장악을 못했어.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중요한 대화예요. 이 대화의 핵심은 뭐예요? 누가 이 땅의 주인이냐야. 그렇죠? 자, 그래서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아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경외한다고요? 아이고,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그게 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보면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가만 보니까 욥의 집과 그 모든 가축도 하나님이 특별히 잘해 주십니다. 뭐 욥한테 뭐 특별히 많이는 풍부하게 주시고 그래서 그의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그래서 부자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하나님이 욥이 진짜 자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이런 거 안 해줘도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안 해요. 욥은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내 사람이에요. 이야, 지금 베드로를 두고도 사단과 예수님이 뭐예요? 붙었어. 그렇죠.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뭐 하려고? 밀가부렸다. 마음이 흔들리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게 하려고. 그래서 세 번 부인하도록 했다. 마찬가지. 이 같은 장면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소유물을 쳐버리세요. 그 모든 가진 가축과 농작물과 집과 재산을 다 뭐예요? 없애버리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등 돌리지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 몰라.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도 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이렇게 얘기하지. 이 사단의 세상이야.
자.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욥이 네가 욥을 장악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를 둔 이게 대결이에요. 지구의 소유권. 이 세상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 그래. 재산을 다 쳐라. 그런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뭐라? 야, 이거 뺏어간 분도 뭐예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가 뺏어간 게 아니잖아. 여기서 이제 욥의 결정적인 욥의 문제점이 여기인데, 욥과 하나님, 이게 욥이 하나님 뺏어간 거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내 건강을 뺏어갔다. 하나님이 나를 병을 주셨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것. 그래서 여호와시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재산을 빼앗겼을 때는 욥이 하나님의 승리야, 그렇죠?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누가 이긴 거예요? 욥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이긴 거죠. 와. 그래서 사단은 김세서였어요. 사단 김세서. 야. 욥이 자식 정말 대단한다. 그래도 뭐예요? 사단은 아니 뭐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몸이 안 아프니까 뭐 재산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사단은 굽히지 않아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 또 여전히 사단은 장자회에 나타났어. 그 사단 하나님이 또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말이 어? 이 생명 몸을 건드리게 허락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좋다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마침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는 여자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네? 자기는 죄 지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의로운 나를, 왜 나를 이렇게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도대체 이유를 대보세요. 와, 여러분 자신만만해. 왜? 하나님이 이유 될 수 없다는 걸 알아. 왜? 자기는 행위로는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기도 확신하고, 하나님도 뭐라 그랬어요? 악에서 떠난 자로. 그러나, 욥이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면서 와가지고
이 세 친구도 욥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욥이야말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욥을 존경한 세 친구야.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네가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럴 거 아니냐. 하나님이 뭐 네가 죄도 안 지었는데 이런 벌을 내리시겠어? 그러니까 욥이나 욥의 세 친구나 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 철저히 조건적이야. 응?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욥기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얘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 모두 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말은 그 욥이나 욥의 세 친구나 다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야. 조건적이란 말은 결국 율법적이라는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욥은 사실상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죄 지은 게 없어. 그러므로 욥은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욥이 뭘 회개하겠어?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욥이 회개했습니다. 이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욥은 죄 지은 게 아니라 회개할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욥이 회개했어. 그 욥의 회개를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욥이 왜 회개했을까? 무엇을 회개했을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욥기 42장 보세요.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한하고, 이 스스로 한한다는 말은 한한다 막 이 뜻이 아니고 아주 잘못 번역한 거예요. 다른 번역 봅시다. 예, 스스로 미워하고입니다. 예, 예. 욥은 이때까지 자기를 자기가 뭐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좋아했고 왜 자기가 자기를 존경한 사람. 자기는 의롭다고 하나님 옆에 막. 그런데 갑자기 욥이 뭐예요? 내가 나를 미워. 이게 미워한다는 말이 이제 보통 영어로 하면 hate 아닙니까? hate. 그런데 이 hate보다 더 hate, 더 미워하는 것. 막 내가 너를 막 증오한다. 막 이런 뜻 단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I 내가 abhor라는 말은 죽일 듯이 미워한다. 네. 웃겼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거를 앞으로 하게 돼. 여러분, 갑자기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못한 거를 어떻게 들이댈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 잘못한 게 없다고. 무엇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근데 욥은, 와, 내가 웃겼구만요. 뭐를 깨달은 겁니까? 꼴랑, 아름다운 처녀 지나가는데 안 본 거. 그런 거 가지고 뭐요? 자기는 의롭다고. 뭐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보고 싶어 죽겠는 옆집 과부가 안 나타나나. 그런 마음 자체는, 그 본성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자기 행동. 여러분. 요즘 저는 이제 이런 걸 깨달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 한마디도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은 안식할 수 없다. 라는 말이에요. 왜?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우린 지킬 수가, 우리는 지키는 척할 수 있을 뿐이지. 그렇죠. 욥이 안 봤을 뿐이지. 보고 싶은 마음은, 그 탐심은 속에 있는 거야. 거룩이란 건 그 그런 거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 그래. 그건 하나님만. 하나님만 안식할 수 있다. 너희들은 못해.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안식할 수 있도록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거야. 라는 약속, 언약이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욥은 무엇을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를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됐을까? 이것이 격변이죠. 놀라운 변화죠. 이 욥기를 써놓은 이유는, 모든 그 율법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 이거 욥이 왜 회개한 줄 알아?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던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 욥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욥이 와, 내가 웃겼군요. 이렇게 됐을 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거. 지금 하나님은 원망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뭐를 회개했냐? 내가 이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귀로 듣기만 했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귀로 듣기만 하였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결국 회개는 뭐가 회개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몰랐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네. 회개는 그런 거예요. 모든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네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처럼 제가 웃겼군요. 이게 회개, 모든 회개의 핵심이에요. 자, 그 욥이 왜 이렇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걸 또 알아야 돼. 그 욥이 자기 인간으로서는, 스스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누가 오셔야만 돼? 네,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군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베드로 얘기만 하고, 이 시간을 끝납시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나니 억장이 무너져. 그렇죠? 이제는 갈 데가 없어.
베드로도 누구처럼 가롯 유다처럼 어떻게 자살할 뻔했습니다. 자살할 뻔했어. 왜? 그래서 가롯 유다는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 서기관 그러면 존경받는 신학자야.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신학자가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온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 새끼는 저 무슨 저 목수 젊은 목수 따라다니면서 그랬냐. 그런데 자기 생각이 틀렸어.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를 배신하고 자, 예수도 배신해버렸고, 다른 서기관들은, 신학자들은 자기를 뭐예요? 빙신 취급하고, 갈대부잖아. 그래서 죽어버렸어. 베드로도 이제 갈대 있어 없어? 없어. 그 당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왕따 시켰거든? 교회에서도 출교. 내보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갈 데도 없고 이제 자기는 예수까지 배신했으니 이제 자기는 가면 어디밖에 못 가. 이제 자기는 죽었어. 자기는 천국도 못 가고 이제.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한테 돌아가려니까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데, 자기 것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죽는데도 같이 가고, 감옥도 같이 가게 하더라고. 큰 소리 땅 쳐놓고, 이렇게 완전히 세 번을 배신하고 나니,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예수님 나왔어요. 이러면은 예수님이 받아줄까? 안 받아주실 것 같아. 베드로에 뭐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거야. 그 말도 베드로는 잊어버렸어. 왜? 그 말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 큰 소리 쳐버렸으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얘기, 예수님 그 얘기 한 것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자기가 강력히 부인해서 부정했으니까. 그때, 고고! 하고 다리 울었어. 여러분. 그 닭 우는 것도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떻게 절묘한 타이밍이네? 그래서 제가, 새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찌찌찌찌찌 하고 하는, 새들이 소리를 내는, 조류들이 소리를 내는 게 어떻게 내냐 하는 거를 제가 연구 논문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새들이 그 노래를 이게요. 다 음정과 노래가 정해져 있어. 하나님이 미리 작곡을 했더라고. 그게 유전자에 배겨 있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유전 노래 송 센터라는 게 있어. 송 센터. 노래 중추라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피아니스트를 이렇게 보면 이 손가락 놀리는 중추가 우리보다 더 발달되어 있어. 여기 뇌신경이 훨씬 더 뇌신경 숫자도 많고 뇌신경들의 이 연결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니까 더 이게
신경이 더 발달한다고. 그래서 이 발달한 그대로 그 상태가 후손에게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음악가 집안에서 음악가가 났지.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새들이 그냥 자기들이 지어내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째짠다고 좀, 아니야. 딱 음정도 있어요. 그래서 악보를 그려놨어. 그럼 여기 악보가 있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천부적이라고 그래. 천부적 재능. 그래서 그 뇌신경세포 안에 있는 송센터 뇌신경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뭐를 보내면 돼? 생기를 탁 보내서 이 닭들은 새벽 한 5시 넘어야 우는데, 장딸기, 우는데, 이거는 지금 밤 11시, 12시, 그쯤밖에 안 됐어. 아직도 닭이 울려면 한 5시간 더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주위 동네에 살고 있는, 키우는 제일 목소리 큰 장딸기, 시간도 안 됐는데, 자꾸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 왜? 하나님 생기를 보내자. 유전자 자꾸 켜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수컷들이, 시끄러워, 새끼야, 지금, 5시도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 목소리 큰 장자가, 글쎄 말이야, 왜 이렇지, 나도?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생기를 탁 보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꾸악!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시려고 닭을 울게 하셨어.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단 말, 그거를 전해야 돼. 그래서 닭을 울게 하신 거지. 하나님 벌써 계획이 다 있었어. 베드로는 도무지 3번 배신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 낯짝을 들고 다시 돌아갈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장딸기. 누구를 위하여 장딸은 울었는가? 멋지잖아요. 진짜 성경 같이 재밌는 거 없어. 멋져요. 가! 베드로가 꾸겨! 하니까, 그래, 내 믿음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셨어. 지금 내 믿음이 떨어졌네? 이렇게 내가 그분을 배신해도 그분은 나를 돌아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베드로가, 예, 어떻게? 뭐 하기로 결심했어? 돌아가기로 결심했는데,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 여러분, 요즘 말로 뭐예요? 쪽팔려서 못 돌아간다 그러잖아. 그놈은 쪽이 없어져야 돼. 그렇죠. 이 낯짝 가지고는 쪽팔려서 못 돌아가. 뭐를 깔고 가야 돼? 철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뭐냐? 철판이다. 철판 깔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침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나는 들어갈래요. 왜? 받아준다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뻐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도 예수님이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는 것을 즉 청구한다 그래요. 사단이 시험을 청구했죠. 그 청구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믿음이 뭐예요? 더 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는 게 아니야. 항상 사단이 나를 보고 이상구 쟤는 내가 한 몇 번 시험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 그럴 때 사단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쟤는 아무리 내가 시험을 해도 시험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놈이야. 그러면 사단은 골치가 아파 주고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도 다 그런 골치 아픈 자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